VR 기기를 쓰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눈앞에서는 구석에 숨어있던 좀비가 나타나 총을 맞고 죽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콘텐츠 공모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스틸 얼라이브라는 VR 게임입니다. 광주 업체가 내놓은 이 게임은 한 번에 5분 정도밖에 이어갈 수 없는 다른 VR 게임보다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가 길어져야 유저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보다 조금 더 VR의 어떤 그 멀미라던가 그런 어지러움증 같은 걸 많이 없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게임 센터를 출범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VR 게임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업체들을 유치하고 지역에서도 신생 업체를 키워나가면서 지원 업체도 벌써 20여 곳이나 됩니다. 진흥원은 이들 업체들의 VR 게임들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열고 마케팅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들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개발회사들이 콘소시엄을 해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바로 그런 테마파크나 또 그 카페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분야에 좀 더 주력할 예정이고요. 여전히 게임 업체 90%는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광주시는 VR 게임을 집중 육성하며 게임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